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인생 앞에 홀로 선 우리 젊은 그대들의 끝이 어딜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도 모두 다 아파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저도 그 시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파하고 많이 쓸 때가 아니죠, 우리. 그대 인생에 아까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낭비하지 말자. 더 할 나위 없이 힘든 시기를 맞는 시기란다. 견뎌내자. 고민하고 아파하는 젊은 청춘의 그대들의 시기야. 열정이 존재를 휘두르는 시기이기도 하지. 기대가 존재를 규정하는 불일치의 시기를 맞이하는 너희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어두운 시기란다. 이때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젊음이 활짝 피어나는 시기를 잘 잡아야 해.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는 거야. 필사적으로 견뎌내야 한다. 열망하는 너희들의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려무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청춘이야말로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멋진 청춘,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화려한 시기는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젊은 청춘의 시기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붙잡고 소중한 시기로 만들어야 해. 그 가는 길 절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슴이 따뜻하고 더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너무 어렵게 여러분이 이 시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같이 뚫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하고 견뎌내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그 좌석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뜨겁게 사랑합시다.